조정석 씨가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20살 때 자살을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2012년 조정석이 건축학개론의 납득이 역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의혹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몸도 멀쩡한데 도대체 왜 병역 면제야? 이와 관련된 조정석의 설명은 모두를 침묵시키고 납득시켰습니다. 도저히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극단적인 선택이라니. 평소 유쾌하기만 한 조정석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상상하기가 힘든 말인데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 편의 영화 같은 조정석의 인생 스토리와 명언을 통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까지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은 1980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조정석 어머니의 나이는 43살로 늦게 태어난 아이였죠.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나서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매우 활동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정석은 예체능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끼와 재능 또한 남달랐던 그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60이 넘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기에 조정석은 당장 공사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원래 살던 집도 팔아넘기고 엄청 좁은 방 하나를 구해 어머니와 함께 붙어서 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20살이 된 그에게 결국 군대 영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이에 그는 생계 곤란 사유로 국방부에 군 면제 신청을 넣었고 이게 바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 제도의 기준이 그 당시 해당 가정의 월 수입이 18만원 이하, 총 재산액이 1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통과될 정도로 조정석은 엄청난 가난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차라리 군대를 가더라도 평범하게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활동적이고 끼가 넘치던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가난과 절망에 시달리면서 평생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까지에 이릅니다. 다행히도 그는 그런 결심을 할 때마다 직접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20살 때 자살을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고요. 어느 날 그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님을 통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정석아, 너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고 잘하던 거 있잖아. 뮤지컬 배우하면 끼가 많은 너랑 딱 어울릴 것 같아. 꿈을 가지고 시도라도 해봐. 그 꿈이 너를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줄 거야. 조정석은 가난이 자신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누구도 내 꿈과 신념의 선택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결국 3년간 미친 듯이 생계 유지와 뮤지컬 공부를 병행하며 예체능 계열의 최고 명문대인 서울예대 연극과에 합격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서울예대에 진학 뒤 큰 보수는 아니었지만 뮤지컬 무대에 직접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학교를 끝까지 다니고 졸업할지 지금부터 현장에 뛰어들지를 고민했고 결국 그는 늘어만 가는 학자금 대출과 꼭 졸업하지 않아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그는 어느덧 토지가 넘치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작 호두까기 인형에서 작은 역할을 시작했던 그는 2011년작 트루웨스트까지 20편이 넘는 뮤지컬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집안의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하늘은 힘들게 살아온 그에게 보상이라도 내려주려 한 것인지 당시 엄청난 흥행을 했던 건축학개론의 조연 납득이 역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였으며 조정석은
전 국민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분량의 조연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인기를 끌었는데 존나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비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데뷔작인 건축학개론 단 한 편만 조연으로 등장했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할 정도였죠. 탄탄한 연기력이 뒷받침된 그의 넘쳐나는 끼는 보는 사람들을 절로 기분 좋게 만들었고 그가 나오는 거의 모든 작품이 흥행하면서 믿고 보는 배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신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이익준 역으로 출연했던 조정석은 직접 부른 드라마 OST까지 조회수 1억회 이상과 멜론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연기력뿐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성공과 위치는 20년 전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까지 면제될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침표로 바꾸기로 마음먹었고 이런 결심은 지금의 조정석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자기 인생에 물음표 던지지 마. 느낌표만 딱 던져. 난 될 거다, 난 될 거다, 난 이번에 꼭 될 거다, 느낌표, 오케이? 조정석의 이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